Bundy. "안녕하세요. 강기주입니다. 밴드 이름만 들어도 어떤 사운드의 밴드이겠다 하는 느낌적인 느낌을 주는 밴드가 있죠. 그래서 어쩌면 밴드명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걸 텐데요. 8월 주목할 만한 시선의 주인공은 밴드명을 듣자마자 그 헤비하고 묵직한 모든 것을 말해주는 멋진 밴드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Attention, please. 오한마. 밴드명 죽이지 않아요? 오한마는 보컬의 마태님과 드럼의 정용우님, 그리고 베이스의 마라밴드의 정현석님이 세션으로 참여한 프로젝트 밴드로 출발을 했고요. 후에 기타리스트 임준형님이 가입하면서 주로 커버를 하던 프로젝트 밴드에서 자작곡을 통해 그들만의 색과 음악적 세계를 드러내고 활동하는 지금의 오한마가 되었습니다. 지난 2019년에는 정현석님의 후임으로 권인지님이 베이시스트로 영입이 됐고요. 그리고 올해 2004년에는 김정건님이 새롭게 오한마의 베이시스트로 합류를 하면서 헤비하고 무지막지한 묵직한 오한마만의 사운드와 비트로 이들의 홈타운인 부산을 넘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까지 오한마의 그 헤비하고 묵직한 사운드를 들려주면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브리바디 박수! 쫙쫙쫙! 오한마의 사운드는 기본적으로 헤비메탈의 슬래시메탈의 묵직함과 파워메탈의 다이내믹함과 펑크의 자유로움 등 각 장르의 장점을 받아들여서 오한마만의 색깔로 재해석해서 다시 풀어낸 사운드가 아주 아주 일품인데요. 일단 헤비하고 묵직하고 다이내믹하면서
멜로디컬 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쉽지 않다는 것을 5만 년 전에 이런 사운드를 앤스렉스와 같은 밴드들은 보여주었잖아요. 다이내믹하면서 그리고 헤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멜로디컬한 사운드를 앤스렉스가 들려주고 보여주었는데요. 오한마 역시 헤비하고 묵직하고 다이내믹하지만 굉장히 멜로디컬합니다. 그리고 구사하는 사운드에 어울리게 넘치다 못해 찢어 발길 것 같은 에너지 넘치는 무대 매너와 퍼포먼스는 이들이 짧은 기간에 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밴드가 되었는지를 증명하는데요. 게다가 이들의 곡에서 들려주는 메시지들은 글쎄요, 거창하게 문학적이라거나 철학적이라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들이 일상에서 함께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다채로운 재미있는 흥미로운 주제들을 다루고 있어서 메시지의 전달력이 좋다는 점도 오한마만의 장점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한마는 음악은 즐거워야 한다라는 음악적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들의 음악적 철학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듯이 이들은 대중들과 호흡하면서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밴드인데요. 이들의 홈타운인 부산의 클럽 씬과 오랜 전통의 메탈 해적을 비롯해서 부산을 넘어서 서울, 경기, 인천 등지의 클럽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 가장 핫한 밴드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이들이 무대에서도 무대 밖에서도 정말로 부단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밴드이기 때문인데요. 오한마는 오는 8월 24일 토요일 저녁 6시에 부산의 바이널 언더그라운드에서 열리는 우리가 대한민국의 락밴드다 시즌2의 커튼콜 인 부산 커튼콜 인 부산 공연에서 게스트로 그 헤비하고 묵직한 사운드를 들려줄 예정입니다. 오한마를 보면 관객들에 대한 준비와 정성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끼는데요. 어떤 밴드나 대중들에게 사랑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어찌 보면 대중적이지 않은 대중문화의 하나인 락음악을 구사하면서 대중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무대 위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에너제틱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오한마를 보면서 우리나라 락계의 희망을 봅니다. 오한마는 자신들이 추구하고 선보이는 사운드들에 대한 책임과 그 관객들에 대한 책임감이 굉장히 대단하다는 느낌을 저는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한마의 라이브와 음악을 보면서 우리나라 락계의 새로운 희망을 봤습니다. 사실 어떤 밴드의 음악을 듣고 좋아서 공연을 보러 가면 그들이 구사하는 다이내믹한 사운드와는 다르게 무대에서는 굉장히 정적인 무대 매너를 보여주는 밴드가 꽤 있거든요. 무슨 어머 씨발 뭐야 열린 음악이야 뭐야 뭐 그런 느낌을 주는 밴드가 있는데 솔직히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밴드를 보면 그냥 씨발 저는 홀딱 깬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하지만 오한마는 제가 귀로 먼저 듣고 좋아서 공연을 찾아봤는데 어머 씨발 이 새끼들 뭐야 와 귀로 들었을 때의 그 헤비하고 다이내믹함이 무대 위에서 펼쳐질 때 어머 씨발 말해 뭐야 애정이 몇 배로 생기는 거지 뭐 어머 오한마 그래 너 빠돌이 한 명 오늘 수확한 거야 월척이다 월척 예 저는 개인적으로 B급 문화 그러니까 즉 B급 감성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오한마의 음악은 가사도 그렇고 명랑쾌활 육개 상쾌하면서 사운드가 테디하고 다이내믹하면서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B급 감성 B급 감성 너무너무 매력이 터집니다 개인적으로 이들 오한마의 음악 중에서 똑바로 살아라 제목 질질싼다 똑바로 살아라와 성남바다를 좋아하는데요 이들의 오피셜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이들의 헤비하고 묵직하면서도 매력 팡팡 매력 터지는 라이브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오한마의 그간의 라이브와 활동이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잠깐만 우모멘트 원마먼 플리즈 이들의 유튜브 채널에 가셔서 그냥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한다고 해갖고 응원하고 관심만 주면은 안 되는 거 알지? 뭐 해야 돼? 구독과 좋아요는 뭐다? 사랑입니다. 속은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상남자 밴드 오한마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지금까지 저는 강기주였고요. 긴 장마와 무더위와 열대야로 인해서 요즘 무척 힘든 상황인데요. 이제 곧 가을이 우리들 앞에 와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시고 저는 다음 달 9월에 주목할 만한 시선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